같아. 배영만 그에게도 인생의 시련은 비껴가지 않았다. 우리 집사람 만삭 때 제가 7층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소에서 사장들하고 같이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경비 아저씨가 아우 배영만 씨 부인이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예. 저 인간은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지금 나 돈 잃었는데 아 바보 같아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듭나서 가만히 책상에 뭐 쓰고 있다가 집사람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울었어요. 예.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갖고. 하지만 그의 인생도 달라졌다. 그를 변하게 한 건 바로 아내.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집사람 2,000원밖에 안 줬어요. 2,000원만 가져가면 정말 밥도 못 먹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밥 한 끼 먹으려고 다른 걸 안 쓰게 됩니다. 갈등이 뭐하는 이 사람도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댓글을 좀 하고 또 은행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힘드니까 아, 참 고마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더하면 많이 하면 기대만큼도 실망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뭐 갑자기 스타가 되겠다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아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만 전하는 네. 것도 오빠 말씀대로 예. 우리가 이제 건강이 재산이야. 건강이 건강한 게 최고야. 아. 내가 아빠 보니까 야 엊그저께 갔는데 대기실에 형이 몇 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야? 20년 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팠지 얼굴. 고아픈 건 20년 전인데요. 대기실에서 이제 이름 부르면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은 거야. 뭐가?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 아, 병원에. 너무 많으신 거야. 그럼. 건강 하나로 감사해. 내가 한국을 딱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38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 38만 원.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해서 줘야 되는 내가 의무가 있잖아. 그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는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깔려 있었다고. 근데 38만 원 전 재산이 있고 집도 절도 없고 그러니까 오빠 딸이는 시골에 가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내가 빚을 언제 갚지? 앞이 안 보였었다고.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점점 줄어서 없어져. 이제는 내가 이제 저축도 조금이라도 하고 뭐 몇만 원씩이든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처가 또 돈 관리를 잘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그맣게 내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일도 한순간에 네가 큰 걸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준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 있잖아.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줘.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그녀도 힘을 얻었다. 세다짐을 하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다. 편안하고 좋아요. 제가 가끔 쉬고 싶을 때. 힘들 때마다 올라오는 데라 여기 오면 늘 기쁘죠. 올해는 정말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돌아보는 복지 쪽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싶어요. 예, 바다를 보니까 정말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새롭게 고취가 됩니다. 인생 제2막 앞에선 이현주. 당신을 응원합니다. Like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번 판정까지 받았을 때도 그래도 방송 활동 계속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방송이 조금 이제, 그렇지. 예, 들어와도 옛날처럼 네. 못하게 되고, 예,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또 뭐, 해결액도 예. 있었다고 그래? 아무래도 밥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술 쪽으로, 예,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해결액을 잘 못 드시는 분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소 공급이 안 돼서 폐결핵이 진행되니까 계속 피를 토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예. 박혈까지 할 정도까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이제는 막 어떻게 제 인력으로 안 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예. 네. 일어나는 거기다가 완전히 방송을 그만두는 아주 결정적인 또 뭐 일을 예. 겪으셨다면서요?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초장집을 갔다가 온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왜 가위 눌린다